셋, 꽝. 네. 이 다음부터 라이즈 힘 쭉 빠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명장면 회오리비기 하나, 둘, 픽픽. 셋, 픽픽. 이거는 굳이 잘못 잠담 여기서 평타를 네. 때리면 안 됐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때리면 안 됐어요. 여기서 안 때렸으면 되는 건데 때려가지고 거리가 벌어지거든요. 픽픽. 이건 뭐 그리고 누누 입장에서도 체력이 굉장히 낮아서 사실은 그냥 빨려고 했었던 건데 네. 진작에 때렸으면 사실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좀 기묘한 그렇죠. 한타였어요. 네.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경기 분위기가 스물스물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 자크 넘어오긴 합니다만 트위치가 보시면 굉장히 분양이 되더군요. 이게 네네. 그 원딜과 원딜 플러스 오리아나의 기본 교본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인데 원딜이 오리아나 지켜주면서 뭐 오리아나가 불리면 원딜이 오리아나 지켜주고 이런 그 플레이가 마치 트페 플러스 원딜처럼 잘 이루어지면서 오는 걸 잘 잘라내요. 이 두 선수가 상대가 너무 많이 따라오고 빠지려고 했을 때 이미 늦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미드를 플레이하시거나 팀게임으로 클랜 배틀을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기본 전술이에요. 기본 전술. 그 미드 누커인데 유틸성이 되는 누커는 반드시 원딜과 함께 진영을 만들어서 아까 케이트린과 이지리얼도 그랬어요. 케이트린과 이지리얼도 만약에 진영이 여기였다면 여기 케이트린 여기 이지리얼 하면서 오는 거 다 이렇게 밀어냈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기본 전술이에요. 그래서 익히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프로 한타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딜과 플러스 미드 교본이에요. 그렇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네. 상대의 광역기에 같이 몰리는 건 최악이다. 보호해준다는 게 무조건 땅 옆에 붙어가지고 스킬을 같이 맞으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녹턴이 일단 이거 보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이때는 기세가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간 상태예요. 그렇죠. 이미 드림마스터 선수는 무서울 게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오리아나 잘 물리긴 했는데 여기서 트위치 이즈리얼 그리고 예 저는 이즈리얼 쪽을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좀 보시죠. 네. 사실은 라이즈가 앞에서 막 라이너들 녹이면서 그냥 이기는 한타구나라는 생각도 들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트위치 무빙 너무 좋고요. 그렇죠. 5마까지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마무리하고요, 말살로. 그래서 이게 분명히 TL이 이기는 한타인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시작점을 보면은 이즈리얼이 볼베한테 처음에 그냥 물려가지고 여기 좀 더 앞으로 돌려볼까요? 여기서 아마 앞으로 튀어나왔었죠, 이즈리얼이. 아래쪽. 있고 아래쪽에서 추격하는 네. 모양새를 처음에는 띄웠습니다만은 네. 앞비전을 여기서 썼어요. 뒤를 놓자고. 네. 그러니까는 볼베 압박 때문에 이즈리얼은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 딜을 하나도 못 넣었는데 트위치는 따라가면서 딜을 이렇게 계속 넣어줬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즈리얼 전멸 빠졌는데 볼리비안 전멸이 살아있거든요. 네. 이게 결과로 나오죠. 결과적으로 볼베가 도망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안전거리 확보한 이즈리얼이 아 살았다 하는 순간에 다 죽거든요. 그렇죠. 화면 안 잡히는데 네, 밑에 번쩍하면서 이즈리얼 죽었죠. 네. 정말 쓰는 순간 이즈리얼도 죽게 됐고요. 그리고 그만큼 원딜 최강세형이 선수가 무빙이 진짜 좋아요. 확실히 이 두 선수 미드와의 호흡이 정말 뛰어나서 항상 뒤로 같이 빠지더라고요. 네. 여기서 분노의 가림 이게 진짜 10년 묵은 체중을 네. 라이즈 보세요. 라이즈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라이즈만 봐요. 라이즈만 한번 밀고 슈퍼 맞고 슈퍼 끝날 거 공고하고 블리치가 마무리합니다. 와 이거 진짜. 그리고 볼베가 저렇게 압박 두니까는 이즈리얼은 도망가느라 딜 많이 넣을 수가 없고요. 네 이거는 뭐 포커스를 잘 맞췄어요. 카림 선수가 네, 분노의 카림이에요 진짜. 그렇죠. 쌓인 게 많거든요. 네 포커스를 정말 잘 맞췄습니다. 이 선수가 초반에 그렇게 카정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플레이 잘해서 역전하는 멋진 모습이었고 네. 아까 그 미드 누커와 원딜러의 포지션에 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녹턴이 불을 껐다 이때 최악은 뭐냐면은 서로 지켜준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맞으니까는 나는 안전해 그러니까 나는 때려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리를 어설프게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녹턴이 긍 쓰고 날아오면은 난지 엔지를 몰아서 둘 다 빼게 됩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고 얘가 타겟팅 당했다는 걸 정확하게 읽고 나는 1초라도 더 먼저 공격을 해주거나 스킬을 써주고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보호할 수 있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되 그 포지션이라는 게 딱 붙은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너무 딱 붙어있으면 오히려 같이 맞을 네.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거 이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1경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TAL 대 라온 B팀의 두 번째 네. 경기입니다. 먼저 빅변 화면부터 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TAL 팀이 퍼플 사이드로 가게 됐고요. 일단 블루 사이드는 제이스, 그리고 퍼플 사이드에서는 카서스, 앨리스, 오리아나. 네. 이게 뭐 벌점 보다? 때문에 그렇죠. 네. 벤수가 적어지면서 트페 같은 카드가 열렸었죠. 네. 그리고 판테온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많은 네. 분들이 또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던 거. 그렇습니다. 뭐 판테온만 나왔으면은 뭐 나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수 룬 페이지가 정말 특이했었죠. 올 고정 데미지 22였어요. 네. 올 공을 넣었을 때 20이라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롤 2년 넘게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캐넨 보고 판테온 픽할 수도 있는데 네네. 충분히 좋은 픽이 맞고 그런데 룬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초반에도 룬 때문에 약간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궁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고 이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한 거는 OS 선수가 카리면 오히려 픽해주면서 약간 도발성 복수. 있는 네네. 네, 도발성 있는 픽을 했는데 역으로 이게 좀 발목 붙잡았거든요. 그렇죠. 남은 이야기는 또 게임 내쪽 네.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김감독님이 두 명이나 계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감독 대 김감독. 네. 여기서는 이 선수가 못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선수가 잘했어요. 네. 공파를 먼저 맞춰 나가지고. 네네. 좀 못한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굳이 피소박이 날아오는데 전멸을 이쪽으로 안 타거나 이쪽으로 안 탄 게 좀 아쉬운 점이고. 순간 좀 삶을 포기한 무빙이죠, 저런 게. 네, 사실 보통. 충분히 삼아했는데. 까면 뭐 끝도 칠갈 수 있는데 이따 실내 치는 걸로.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혹시 속방이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래도 미드하다 보면 그럴 때 이거 죽었고 어차피 여기서 전멸 쓰면 내가 라인에서 계속 밀리는구나. 네. 이거는 진짜 예, 이건 칭찬해야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아까 미드를 잡았잖아요. 네.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럭스가 집에 가던 와징이라던 더티파밍이라던 퇴폐는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믿음이야 이만만 해놓은 상태고 당연히 집에 갔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킬 먹고 뭐 어시 먹었으니까 이거 뭐 성배 뽑으러 갔겠지. 그렇죠. 네. 이 초반에 바텀 갱을 왔을 거라고는 네. 생각 못했겠죠. 이쪽 부시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판테온 스턴에다 연계해서 딱 잡아낸 플레이. 네. 이때까지 판테온은 룬 세팅 때문에 맞는 게 너무 아파서 라인전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실제 럭스 속박이 안 들었으면 지금 미니언 보시면 완전 판테온이 포위당했어요. 이거는 네. 럭스 없이 그냥 제오니아 방패만 맞는 거면 캐논 입장에서 네, 이렇게 싸우면 최소 같이 죽겠구나 생각할 법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리를 또 준 거거든요. 그렇죠. 미니언 진짜 셉니다. 네. 이거는 리신의 근킹에 의한 스노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면은 안 나왔는데 중간에 리신이 카정을 통해서 헤카리만을 잡아냈고요. 그것도 네.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타임 장면이었죠. 이거는 아 선수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이게 이 선수 잘 봐야 돼, 이 선수. 언니 최강세 전멸, 사실 전멸 이거 쓰나 안 쓰나 별로 똑같은 거였어요. 네. 그냥 이때는 차라리 헤카림이 전멸을 쓰고 헤카림 이쪽으로 빠르게 이동한 다음에 랜턴을 던져주고 스래시 네, 스래시가 전멸을 타고 둘 다 약간 초록초록하니까요. 네, 이쪽에 랜턴을 던져주고 그 랜턴을 타고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전멸을 먼저 바로 써버리면서 그것도 랜턴 던지긴 던져요. 근데 네. 랜턴이 위치가 애매해요. 네, 서로 뭔가 약간 마음이 조금 안 맞았다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요도잡이 트레비안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밟으러 갔다가 밟아야 되나 하고 갔다가 아니야 아.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오는데 이 죽어요. 근데 이때 이 선수, 미소 선수가 잘한 거는 당기고 나서 미는 걸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밀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헤카림 잡아냅니다. 헤카림을 압박을 주는 방향으로 줬다는 거. 네. 뭐 물의 감옥을 피하기 위한 무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좀 랜턴 때문에 순간 망설인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게 너무 랜턴 쪽으로 갔다가 되돌아왔죠. 네. 네. 여기서는 탑에서 완전 개판이 벌어집니다. 네. 이거는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했었는데.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괜찮은 플레이였어요. 근데 개판이 벌어지군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뭐 어떤 말은 대변 강화라고 하죠. 그냥. 네. 아니, 여기서 그냥 빠졌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 플레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쭉 빠졌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약간 욕심을 부린 것 같거든요. 네 명 가드려장. 네.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대패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쪽 팀 판단은 정말 좋았어요. TA의 판단은 정말 좋았던 게 이쪽에서 몰려오고 판테온이 딱 봐도 얘 혼자 있다. 그리고 판테온 룬 세팅도 그렇고 굉장히 몸이 약하다. 얘를 잡자! 라고 해서 우와! 하고 가요. 그런데 여기서 럭스가 대박을 냅니다. 네. 보시면 갑자기 그래! 판테온을 잡자! 하고 가요. 카드 바뀌죠? 쉴드 한 방. 베리어 한 방으로 데미지 한 번 흘려요. 두 번 또 데미지 흘려요. 그만큼 판테온이 딱 이만큼 살아요. 판테온이 방어 스턴 넣고 방어 받고 스턴 넣고 딜하고 다 하고 죽어요. 네. 그러면서 거리가 좁혀졌죠. 네. 럭스 궁을 마무리하고 리신까지 따라오면서
대박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이건 정말 호흡이 잘 맞았네요. 네. 네, 이건 럭스 선수가 잘 만들었어요. 사실 판테노 선수는 부당한 상황이었을 텐데 럭스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장면은 곧바로 드림마스터가 트위치를 삭제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네, 뭐 네. 판테온과 투페의 로밍 싸움 네. 볼만했었죠. 근데 정확히 교환한 그 혼자 남아있던 럭스가 미드 파밍하기 때문에 결과 좀 이득이었죠. 이거는 아 이거 진짜 김구 선수가 억울한 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빠지면 빛의 그 속박 날아오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안 가고 안 도망가면 이쪽으로 가면 판테온한테 스턴 맞고 제우리의 방패 맞고 아래쪽으로 내가 또 리싱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가두리를 잘했죠. 네. 좋았다고 복창해야죠 그냥. 네, 이거 가두리를 잘했어요 그냥 이거. 내가 궁 두 개 뺐으면 해야죠 그냥. 그렇죠. 네. 바텀에 네 명님들 모아 이렇게. 그렇죠. 그 바론이라도 잡았어야지. 네, 그렇죠. 한 발 엄청이거든요. 정말 그 잘 호흡이 잘 맞아서 잘 맞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는 아 이게 또 리신을 정말 그 연계를 잘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딱 봐도 이득 본 것 같은데 럭스의 화력 때문에 체력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럭스 쿨 또 금방 돌아오거든요. 결국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그렇죠. 예. 타워가 밀렸죠. 이제 잘 싸우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여기 아 이게 진짜 너무 컸거든요. 네. 잘린 게. 괜히 잘리면서. 네. 계속 이렇게 승부분이 굴러갔네요. 여기서 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이라는 챔프는 확실히 저도 요새는 좀 다시 평가를 하게 됐거든요. 네. 정말 센 것 같아요. 네. 여기 깨같이. 회자이. 책이 있고요. 이렇게. 남이가 버프가 한번 되면서 투자 체속도 한번 올라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연구를 거듭하더니. 어느샌가 1티어 서포트에 좀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이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 4명이나 히트를 네. 또 시켜줬었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클랜 배틀 때 망했잖아요. 물에 감옥 한 방에. 아우, 진짜 그분은. 네. 또 티어는 안 높았는데 정말. 야, 이건 진짜. 높았거든요. 김동수가.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습니다만 일단 죽었고요. 네, 여기서 파트 연구 한번 캔슬 되는데 이 다음에 또 서머 탐이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 장면에서 이제 판테온이 뭔가 일을 낼 텐데 네. 바로 먹고 도망을 하나씩 잘라냅니다. 여기서 약간 판테온식 사형 선고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한번 생기거든요. 야 걸어가기 멀다면 네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마무리. 이건 정말 네 엉덩이로 빠샤 네. 투청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거 경기를 약간 정리해드리면은 처음 리신이 미드 게임을 통해서 한번 잡아내고 그 여유를 기반으로 럭스가 바텀 풀어줘서 바텀도 풀리고 그게 계속 스노볼링이 굴러가서 승리를 거뒀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NLB 이번 주 지난주죠? 네. 지난주의 경기 네 개의 경기를 모두 복귀를 해봤고요. 네. 또 NLB만 복귀하고 가기에는 저희가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대박 게임이 있었죠. 정말 명경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모두를 깜짝 놀래게 했던 네. 바로 클랜 배틀 6월달 C조 결승전이죠. 네. 도탁스 클랜 그리고 아테네 클랜의 경기였는데요. 네. 지난 클랜 배틀을 이화진 캐스터의 정진호 해설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네네. 이번 주 클랜 배틀 제가 딱 들어갔는데 네. 경기가 이거는 뭐 상상 이상의 경기가 나온 겁니다. 선수가 진행자 따라서 네. 나오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했던 그 정진호 캐스터와 제가 했던 네. 경기는 그냥 약간 친숙했어요. 네네네. 아, 우리 동네 사람인가? 그렇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에는 하광석 해설이 네. 시간이 났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해설해 주셨는데 만약에 또 바쁘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진짜 너무 잘하는. 네, 둘 다 우와 이야 이러다 끝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네. 정도로 좀 수준 높은 경기고 더 놀라운 건 이 선수들의 실제 티어가 높지 않다는 거. 그렇죠. 네. 지난주까진 골드였고요. 네. 이제 그냥 플레이 다이아 뭐 겨우 단 선수들이고 팀랭이 챌린저고 철저하게 클랜 배틀 때문에 팀 단위로 연습하는 선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여러분이 좀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대부분의 유저들에게는 플래티넘 그리고 네. 다이아가 굉장히 높은 티어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7월달, 6월달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네. 클랜 배틀 이제 상위권 4강 이상 올라온 선수들은 대부분이 다이아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플래티넘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골드였던 이 선수들이 네.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 경기를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네. 판단 하에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네. 클랜 배틀 명경기 복귀입니다. 또 깨알같이 강승현 해설 그리고 하광석 해설이 추천하는 듀오 콤보도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결승전이고요. 아테네 클랜 대 도탁스 클랜입니다. 6월 C조 결승전이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전체 경기를 다 복귀를 하려면은 뭐랄까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경기를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이 되는 장면만 골라서 편집을 해드렸으니까 두 해설들의 명쾌한 해설 들으시면서 네. 보시고 그 이후에는 자세한 것은 역시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샵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실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경기 자체는 네. 도탁스와 아테네 결승전이었는데 네. 뭐 도탁스 클랜도 실제 4강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4강에서 놀라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결승전 같은 경우는 아테네 클랜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도탁스 클랜의 활약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4강 경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무슨 장면이었냐면은 지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탑카직스거든요. 네. MVP 아 그 나진의 세이브 선수가 NLB 결승전 때 한번 그 공허의 가시 대신에 공포감지 그리고 네. 도약 강화 카직스를 한번 선보였었고 이번 AMD전에서도 한번 그런 또 영약 스타트를 하는 이런 그 카직스를 보여줬었는데 그 카직스의 화력을 과연 활용해서 도탁스도 보여줄까라는 게 궁금했었는데 템트리 자체에서는 이게 좀 예전 같은 카직스인가 이런 느낌이 났었어요. 근데 도탁스는 역시나 사랑과 우정의 마법이므로 아까 부시에서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게 보여줬고 지금 체력 게이지 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딜교환을 카직스가 부시에 숨어있다 시도를 한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캐넨 체력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살겼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체력이었거든요. 정말 본 상태인데 머리에 동아줄이 네. 마지막 틱은 점화틱입니다. 깔끔하게. 네. 그리고 저 깨아같이 그 번개질주에는 사실 추가 옵션 중에 마법 방어력과 바오력을 증가한 옵션이 있거든요. 네. 그걸 빼버리고 주인공을 써버리니까. 그렇죠. 죽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실제 카직스가 첫 번째 강화를 한 게 공포감지 큐진화였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저도 실제 게임에서 플레이를 해보니까는 확실히 라인을 미는 능력이나 그 파밍력 이런 거에서는 좀 힘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카직스가 예전에는 굉장히 약한 타이밍인 한 5레벨에서 7레벨 구간에 솔킬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도 나오고요. 단점이 있는 만큼 장점도 있다 보니까는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단점은 한 번 말리면 끝도 없이 말린다. 그렇죠. 파밍도 힘들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도탁스의 아름다운 콤보 플레이를 호흡들이 굉장했어요.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자이라가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은 시야 자체가 원래 소나 쪽에 유리한 시야였거든요 이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핑화 자체가 지금은 고이적 캐리 선수가 막아놓은 핑화였습니다. 네. 시야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소나의 위치가 예측이 됐었기 때문에 러블리 나노 선수가 보시면은 앞으로 달려들면서 트위치는 매복을 했고요. 핑화를 걸자마자 빠질 무빙을 예측을 해서 이쪽으로 속박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복까지 걸었다는 건 뭐냐면은 필킬 타이밍으로 이미 도탁스는 이걸 계산을 했던 거예요. 왜? 카카오서스의 진흥곡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진흥곡까지 내려오면서 깔끔하게 킬을 먹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흥곡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딜 계산 능력이 참 멋진 그런 플레이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선수도 티어가 몇이라고요? 막 플레도요 1티어도 아니고요 3, 막 5, 다이아도 3 막 이렇습니다. 사실 소나다 그런 티어 만나면 저희는 그 좀 심한 표현 사람 낫지 않은 대접을 해주는데 네 잘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농정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호막 낚시를 딱 해줬고 역보호막을 써봤습니다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전 딜교환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는데 트위치 이건 또 원딜 유저라면 사실은 다 공감할 만한 게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트위치였으면은 이지렬 이체력 있으면은 매복 써서 킬 먹으려고 욕심냅니다. 네. 슈터네르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침착하게 한번 그 보호막 낚시를 해주면서 역으로 같이 킬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죠. 자르만이 대기하고 있었고 카라피 선수가 앞으로 오자 신메라 잘 맞춰놓고 결국에는 뭐 독댐에 죽기는 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면해서 이렇게 같이 죽는 상황을 만들었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젤리스가 오긴 왔습니다만은 별 일 없이 일단 네.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미드 경영들도 여기서도 자 이 해충 선수도 티어가 플래티넘입니다. 네. 무빙 보세요. 물렸어요.
전면. 근데 고치가 됐어? 내가 이제 안전해? 충격파. 자, 앞으로 가면서 무빙을 하는데. 나보다 잘하는데? 네, 이게 이런 플레이가 사실. 불협화음으로 슬로우 걸고 본인은 또 그거 불협화음 네. 밟고 속도를 또 내고요. 결과적으로 전면을 같이 뽑는 플레이를 2대1 상황에서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고 저도 이제 어제 플래티넘 승급전을 하는데 노말만 하다가 갓 이제 랭크 게임을 시작한 리신 유저에게 버스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랭크가 상관없는 고수들 있습니다. 확실히 있는 것 같죠? 네. 여기서 자르만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네. 트위치가 프리딜로 열심히 때려주는데도 다 맞고 여기서 이제 무빙 공선수의 무빙 보시면 한 방 피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한 방 뒤에 피하고 마지막 세 방까지 피한 뒤에 에어볼을 띄우면서 도망가서 네. 이걸 또 살아가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정말 아슬아슬 살아갔죠 네, 2대1로 하나 죽이고 텔포 왔는데 그걸 살아간 거예요 네. 여기서는 뭐였냐면은 지금 시야가 카직스 입장에서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스체크를 했어요 네. 공을 가지고 패스 체크를 했는데 이게 이제는 진화를 안 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히려 함정이 되기 때문에 역으로 줄줄이 다 낚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좋았던 거는 트위치를 플레이한 카다피 선수가 이제 역굴에서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딜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넣어줬었고 여기서 이제 슈터네르 선수가 그 트위치를 봐주면서 트위치를 물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카다피 선수가 침면에서 여기 한방 피했고요 네. 때려주다가 두방 피하고요 무빙이 결국엔 잡았습니다 이거. 이건 그냥 아니, 제가 볼 때는 랭크를 안 올린 것 같네요 네. 와드가 없던 것도 아닌데 여기서 네. 더 엄청난 플레이가 또 한번 나와주죠 여기서는 오리아나 잡고, 보시면 네 이거를 또 살아갔고 이거 자체는 제가 이제 중계 중에 놓쳤던 건데 트위치가 매복을 썼어요 여기서 네. 매복을 써가지고 이 트위치의 움직임 자체를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체크하는 건 늦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실시간 중계 때 놓쳤던 거는 트위치가 여기 있는데도 뒤에 이걸 잡고 공을 돌려오면서 살아간다 트위치도 잡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자이라밖에 보이지 않았었고 어찌됐든 자이라 여기서 해충 줘서 이게 왼턱 잡았어요 그리고 명령보호로 살아난 상황에서 바로 날아오는 이 자이라의 가시덩굴의 목소리를 또 피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 결과 이거를 이렇게 2등만 보는 이런 멋진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정말 굉장하다 생각밖에 안 들죠 이건 플레3 네. 확실히 팀게임이랑 솔라가 좀 다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개인적인 피지컬이나 판단 순간적인 무빙 같은 것이 굉장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경기를 예 보셨습니다. 첫 네. 번째 경기는 일단 약간 포인트가 정말 그런 티어에 걸맞지 않은 프로 화려한 플레이. 네, 화려한 플레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곧바로 이어서 두 네. 번째 바로. 경기도 네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진영이 바뀌었고 네. 노틸러스 자 사용 선고가 나가면서 동시에 뒤로 랜턴이 나가고요. 끌어오면서 노틸러 모아서 평타로 CC 걸고 그냥 깔끔해요 다출견인을 아껴놓는 네 마지막에 다출견인 이제 미니언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노틸가 그 쓰레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갱킹이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노틸러스가 보시면은 그때 가져간 키를 이득으로 이제 기동력의 장화를 먼저 뽑았는데 예전에 노틸이 한창 성행할 때도 이 트리가 유행을 했었는데 선기동력 가서 대놓고 가는 직선갱이 진짜 세거든요 노틸이 그렇죠 근데 그게 한참을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탁스가 이득을 못 보나 싶었는데 그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대놓고 직선갱을 와서 야 이것도 피해주긴 네. 했습니다 무빙 정말 좋긴 했는데 테트라의 분노를 써놓고 이걸 맞게 되면은 럭스의 최후의 성광이 이렇게 에어본으로 떴다 내려오는 순간에 확정 히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굉장히 예쁜 갱킹 보여줬죠 네 럭스와 그리고 노틸러스 그리고 또 쓰레쉬와 노틸러스 네 조합이 굉장히 좋죠 호흡도 너무 잘 네. 맞고요 여기서 이렇게 리신 웅 선수가 올라가는 게 체크가 됐어요 카풀 선수가 그래서 뒤를 쫓고 있고 자 한번 보여드리고 느린 장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리신이 스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박 2R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리신이 이걸 전멸로 피했고,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슬로우로 돌려봤거든요. 네네. 보시죠. 너무 느리네요. 네, 너무 느린데요. 자, 캐넬이 왔고요. 스턴이 걸립니다. 보시면은. Q가 한번 빗나갔죠? 네, 이거는 뭐 빗나간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제 리신 밑에 스턴 게이지 같은 거 스턴이 터졌습니다. 네. 요 스턴 게이지가 있는 중에
반의 색이 날라왔어요. 맞은 것 같잖아요, 이건 거의. 네네네. 근데 이게 전멸로 피해줬습니다. 야. 진짜 0.00000 막 1초 그 타이밍으로 이게 피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중국을 빼는. 네, 0.01초 차이. 네. 정도 다른 것 같네요, 정말. 이게 그래서 특성을 저희가 그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은 일종의 그 특성 중에 이제 군중 제어 효과를 퍼센트 단위로 막 1.5%씩 깎아주는 네네. 특성이 있는데 그거 안 찍는 선수도 많거든요. 네. 이럴 때만큼은 저 특성의 빛을 발휘한 겁니다. 아. 여기서는 쓰레쉬가 이렇게 사용성으로 히트시켰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는 구도인데 이게 만약에 소나한테 0.1초라도 허용이 된다면 이거는 크레센도 대박이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각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나만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은 춤추려고 줄 서 있었는데 위로 떴다가 내려서 네. 또 속박하고 삭제가 됐어요. 네. 결과적으로 대박인데요 이거. 네. 결과적으로 노틸럭스의 조합이 여기서 또 한번 빛을 발하면서 적의 진영이 답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노틸이나 블리츠는 자신 CC 넣었을 때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CC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럭스가 그런 플레이 잘해줬죠. 보면 전기 내내 약간 선풍레라는 느낌으로 확정 네. CC를 네, 그렇죠. 넣어주고 그 위에 이제 얹어지는 딜들이 눈탱이 스킬들이 굉장히 적중을 잘해주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커플 조합 굉장히 네. 좋은. 여기서는 이제 시야 자체를 그 아테네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쪽에 숨어드는데 이거를 그 도탁스 입장에서 100% 캐치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쓰레쉬가 이제 안전하게 와딩을 하기 위해서 랜턴까지 받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블라디미르와 이즈리얼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니까는 위쪽에 원래 사각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쌈 싸먹기, 상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7장 있어야 되죠. 여기서 네. 음파가 빗나갔어요. 사실 이 음파가 맞아야지 여기서 리신이 뭔가 깔끔하게 연계를 해주면서 다 끊어내는 건데 네. 음파가 빗나가다 보니까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한타가 열리게 됐고 여기서 럭스가 각을 딱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서 그러면서 세막을 이렇게 깔끔하게 딱 긁게 됐습니다. 네. 그 결과 케넨이 뒤늦게 합류하면서 크레센도가 잘 히트된 것과 무관하게 오히려 도탁스 클랜이 좀 이득을 봤었던 상황이었고 대박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캐넨을 잘 보시면요. 캐넨이 앞에 들어와서 맞고 있고 캐넨이 라이즈 스킬이 돌아오면서 캐넨이 굉장히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조네를 안 썼습니다. 왜? 거리가 벌어졌고 나한테 더 들어올 스킬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냐면은 이즈리얼이 사실은 전체 상대 챔프들이 체력이 이 정도라도 이즈리얼이라는 챔프 특성상 지금 템 특성상 빠지면서 그 히트앤 어웨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해주다가 라이즈가 중간에서 허리 끊으면 역으로 싹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메 그걸 노려요. 그래서 안 빠집니다, 라이즈가. 안 빠지는데 여기서 대박은 여기서 노틸러스가 대기라고 있었고요. 네. 여기 와드로 시야가 보여요. 라이즈가 출발합니다. 근데 프론티스 선수가 앞에서 맞은 다음에 조냐를 여기서 씁니다.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조냐입니다. 라이즈가 완전히 당황을 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위쪽에서 노틸이 오면서 라이즈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닿죠. 이득을 더 가져가려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렸던 그 조냐 한 방이 여기서 이런 또 낚시를 성공시켰다는 거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고요. 네,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을 또 취해 갔던 거죠. 마지막 장면이죠. 덫을 밟았어요. 이게 바로 선견지덫이라는 거죠. 네, 놓치지 않고 사형 선고가 나갑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네. 큰일 난 거죠 이거는. 그런데 폭레 이걸 피했다는 게 근데 내내 이거를 계속 성공을 시켰는데 이걸 피했어요. 회전도 너무 잘 들어갔고요. 네. 이거는 저희도 너무 멋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다시 보여드렸었거든요. 그 리플레이 장면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 정말 프로 네. 상위팀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의 안타였죠. 그리고 이 소나를 플레이했던 선수가 실제 크레센도가 계속 빗나왔거든요. 네, 고의적 네. 네. 인터뷰에서도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거 한 방으로 모든 걸 극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사용 성공까지 히트가 됐었고요. 여기서 폭레까지 던져놨으니까는 당연히 자 여기 흰색 게이지 줄어드는 거 잘 보세요. 최혜성한테 이거 맞았지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네. 근데 뿅! 이야 이게 F 연타죠. 네 풀풀풀풀풀풀 거기서 비전까지 한번 더 들어가면서 다 피했고 여기서 이제 이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지러를 노리면서 적 챔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오이적 캐리 선수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안감성 샌도를 여기서 제대로 이렇게 또 적중을 시키면서 캐넨 발을 묶고요. 그 와중에 캐넨이 에이 지금이라도 궁 다시 써야지
라고 전멸까지 쓰면서 왔지만은 다시 가라고 리신이 이렇게 발로 쳐주면서 와 이건 판단이 너무 좋았던 게 비정이도 먼저 쓸 수도 있었는데 네. FFFFF 그렇죠 그렇죠 전멸 네, 먼저 쓴 게 대박이었네 비정이도 네. 캐스팅 시간이 좀 거의 걸리거든요 네. 결국 아테네가 진짜 그림 같은 한타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했고 이게 지금 클랜 배틀에서 이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맙소사. 정말 맙소사입니다. 네. 확실히 좀 약간 개그적인 요소로 재밌는 경기도 있었지만은 네. 이 경기만큼 여러분께 꼭 한번 또 보여드리고 또 복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또 보여드리게 됐고요. 네. 이것 외에도 대부분 수준 많이 높고 네. 네.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준 좀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클랜 배틀 여러분 7월 네. 클랜 배틀 이번 주 토요일 7월 6일까지 참가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참가 접수만 하셔도 나이스 게임 TV 포인트 컨텐츠 받으실 수 있는 나이스 게임 TV 포인트 1000포인트씩을 드리고 있고 네. 클랜 배틀에 실제 참여는 그리고 이런 고수만 있으면 우리 나가서 뭐해. 그렇죠. 어제 나이스 게임 TV와 친선전을 펼쳤던 아프리카 클랜도 클랜 배틀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클랜 배틀 8강러입니다. 8강러입니다. 바트 16강러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즐길 땐 즐길 수 있는 클랜 배틀.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친구들 중에 솔로랭크 클랜 안 돌리지만 티어에 욕심인 친구도 있어요. 네. 맞아. 그런 분들은 친구들 꼬셔서 클랜 배틀 연습을 빌미로 그렇죠. 팀랭을 티어를 올리면은 어쨌든 프로피엔 팀랭이 뜨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테네 같이 팀랭을 기준으로 솔랭은 귀찮아서 안 한 거다라는 분들이 클랜 배틀을 통해서 많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팀랭 부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은 사실은 팀랭 부심이 약간 좀 솔랭 부심에게 뒤처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곧 역전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1부는 복귀를 해봤고요.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궁서체 LOL 방송 신의 한수 함께하고